이번엔 또 뭘 만든 거예요? 말 안 할 거예요? 아, 그게... 그 안에 대체 뭘 만든 거냐고요? 어, 우주 체험장을 만들었어. 애들이 과학적 사고를 갖게 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이런 거 할 시간이 직장 나나봐요. 아유, 아우, 아우. 우주 체험관. 아, 재밌겠다. 난 처음부터 달에 토끼가 사는지 알아보고 싶었어. 가긴 어딜 가. 곧 점심 시간이야. 밥 먹어야지. 엄마, 엄마만요. 그럼 10분만이야. 와,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보. 아, 대체 언제들 철이 들었지. 멋져요, 아빠. 진짜 우성 같아. 놀라는 건 이제부터니. 무중력 상태라서 그래. 무중력 상태? 와, 우와, 재밌다. 우와, 우주에는 중력이 없어. 물건과 물건 사이에는 만료 인력이라는 끌어당기는 힘이 우와, 존재하는데 특히 중력이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뜻해.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전에 아빠가 바나나 껍질 밟고 미끄러졌을 때처럼 바닥에 쿵 떨어지는 걸 중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맞아, 바로 그거야. 이게 정말... 목표물 조준 발사. 알포? 다니엘한테 밥을 먹이라고 했더니 이게 뭐니? 지하실에 가서 다들 올라와서 식사하라고 해. 어서. 무중력 장치 재밌었는데 왜 끄고 그래요? 시끄러. 우와, 아빠 저게 뭐예요? 어, 저건 혜성이야. 혜성은 태양 같은 큰 질량을 지닌 행성 주변을 도는 작은 천체지. 태양계는 혜성뿐만 아니라 8개의 행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수성, 두 번째가 금성, 세 번째가 바로 우리의 푸른별 지구, 네 번째가 화성, 다섯 번째가 목성, 여섯 번째가 토성, 일곱 번째가 천왕성, 마지막 여덟 번째가 해왕성이지. 우와, 너무 멋져요. 우와, 아이고, 그렇게 갑자기 틀면 아이고. 우와, 이 녀석아, 이걸 봐. 해성보다 저게 더 멋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어? 어, 뭔데, 뭔데? 어, 저건 토성이야. 토성? 훌라후프를 하고 있어. 훌라후프가 아니라 토성의 고리라고 하는 거야. 저건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돌듯이 작은 고체 알갱이들이 토성 주변을 도는 거지. 이야, 재밌겠는걸? 어, 뭐야, 너희들? 달라서 그래. 얘들아 빨리 빠져나가자. 아빠, 내적이면서 왜 그렇게 겁이 많아요?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어지러워서 그래. 어지럽다고. 아이고, 조심해. 내가? 어? 오? 와! 아, 제발 살려줘. 나 좀 제발 살려줘.
구속 감지, 가족을 구하라. 아이고! 임무 완수. 난 죽었다. 여보. 당장 올라와. 너희도 얼른 올라와서 밥 먹어라. 아빠, 다음에 또 우주구경 시켜줘요. 꼭해, 아빠. 뭐해? 빨리 올라오지 않고. 야, 얘들아. 같이 가야지. 웃지 마, 웃지 말라고, 웃지 말라니까.